한국어를 시작을 합니다. 자, 한국어 명사, 그 다음에 주격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자, 한국어 문장은 한국어 센텐스. 한국어 문장은 영어하고 비교했을 때 독특한 애가 있습니다. 영어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독특하냐? 자, 이렇게 조사가 붙어요. 이런 식으로. 이걸 잘 이해를 하면 한국어를 알수 있어요. 지금 단어는, 자, 영어도 캣이 있고, 그 다음에 건너다, walk across가 있고, 스트리트가 있는데, 영어에는 지금 어하고 더가 붙어 있는데, 한국어에는 이런 개념 없습니다. 어, 더라는 개념. 그냥 고양이가 거리를 건너갔어요 라고 했는데, 고양이 거리 건넜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좀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. 고양이 거리 건넜다. 그러면은 완벽한 문장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. 자, 여기서 보면 주격 조사, 주어로 사용되는 주어, 그 다음에 어떤 목적어나 보어나 있고, 그 다음에 서술어. 동사형의 서술어가 뒤에 나온다는 거. 영어하고 구조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죠. 영어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인데. 그러니까 영어와의 차이점이에요. 순서가 다른 거. 자, 이건, 그리고 주어에서 지금 여기 표현은 이 가가 표현이 되는데,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, 자, 이는 세 개일 때, 책세 개, 그 다음에 가는 두 개일 때, 거두 개. 자음, 모음, 자음, 모음 이렇게 쓸 때, 책이 책장에서 떨어졌어요. 자, 자전거가 울타리에 기대어 있어요. 개가 공원에서 크게 짖었어요. 새가 나무로 날아갔어요.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로, 에서.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더 울타리의 장소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또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. 자, 오늘은 그 주어 이하고 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할게요. 이하고 가. 주어 언제이냐? 세 개일 때 이다. 자음, 모음, 자음. 컨서넌트, 볼, 컨서넌트. 두 개일 때 가다. 언제? 컨서넌트 보울일 때. 자, 두 개니까 뭐다? 가. 교통체증에서 경적을 울리다. 울렸어요. 두 개니까 가. 비행기가 공중을 비행했어요. 세 개죠. 꽃이, 연음이 되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. 꽃이라고 안 하고, 꽃이 정원에서 피어났어요. 두 개니까 아이가 공을, 이건 을은 목적어에 붙는 겁니다. 을과 를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. 을은 공, 세 개일 때 을. 예를 들어서 아이를 하면은 두 개일 때를 잡으러 으러 목적 뛰어갔어요. 한국어의 포인트는,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조사입니다. 조사. 조사를 얼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한국어의 실력이 나와요. 컵에 가, 커피가 올려져 있어요.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.
컴퓨터 화면에 place에 메시지가 나타났어요. 케이크 한 조각이 접시에 남아 있어요. 펜이 종이 위에 낙서를 했어요. 배가 호수를 항해 했어요. 시계가 벽에 딱 걸렸어요. 숟가락이 스프를 저어 섞었어요. 뭐 이런 표현 잘안 합니다. 어쨌든 이상한 표현이에요. 신발이 현관문 앞에 놓여 있어요. 카메라가 뭔데? 눌려져 있었나? 카메라가 순간을 찍었어요. 모자가 옷걸이에 걸려 있어요. 다시 강조하자면, 영어하고 비교했을 때, 영어는 어나 더 같은 표현이 있는데, 한국에는 어나 더 표현 일단은 거의 없다. 100% 일치 개념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, 그럼 뭐, 영어, 한국어에는 뭐가 있냐? 자, 카메라가 그 순간, 다시 한국어에는 카메라가 그 순간을 얻어요. 요게 지금 한국어의 키포인트입니다. 요게 한국어의 키포인트라고 보면 돼요. 뭐냐 이게 조사라는 겁니다. 조사 또는 서술어에 관련된 거. 여기 두 가지는 가와 을은 조사고 100% 문장에는 이게 쓰여요. 조사가 얻어요는 서술어와 관련된 표현이에요. 얻습니다, 뭐 얻어요, 언니, 뭐 등등 해가지고 좀 복잡합니다. 여기 요거를 알면 쉽다 한국어가. 나머지는 그냥 어휘 단어의 문제니까 카메라 순간 찍다 이런 표현이니까 그런 표현을 어떻게 내가 문장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. 한국어는 뭐다? 한국어는 조사하고 서술어 표현의 사용 방법이다. 모자가